3개월가량이란에 발이 묶였던 한국화 군반선 한국케미오의 선원들 중 선장을 제외한 선원 전원이 억류에서 해제됐다. 한국에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일정한 접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부는 최종관 제1차관은 2일 오후 6시 50분부터 약 30분간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국적 선박 한국 케미오 및 승선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세이에드 아바스 아라치, 세이에드 아바스 어라치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했다며 아라치 차관은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로써 한국 국적 선원 5명, 미얀마 국적 11명,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총 20명의 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19명의 선원들이 약 한 달의 억류 끝에 무사히 풀려나게 됐다. 외교부는 선박 및 화물의 유지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 억류 해제되는 선원들의 인수와 귀국을 포함한 이동에 대해 선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 차관은 이란 측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잔류 예정인 선장과 선박 또한 조속히 억류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이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며 아랍시 차관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선장에 대해 인도적 처우와 충분한 영사 조력을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양측은 현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 1월 4일 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UAE로 향하던 중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됐다. 이란은 해당 선박의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며 이와 관련한 기술적 법적 차원에서 억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오염은 명분일 뿐이며 이란의 실제 목적은 한국 내 동결된 원유 수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이 자금은 한국과 이란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이 예외적으로 용인해준 거래 계좌인데 지난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됐고 이 때문에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이란이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하라고 압박을 넣기 위해 선박을 납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어왔다. 실제 이번 일부 선원 석방 조치에도 동결 자금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한국과 이란 양 차관은 신뢰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을 양국 정부가 시작했다면서 동결된 원화 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서로가 어려울 때 돕는 전통적 구호 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최 차관은 이란 동결 자금 관련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미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이란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선사 및 억류 선원 가족과 수시로 소통 및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우리 선장과 선박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이란 측과의 협의 등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외무부 역시 이날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만 걸프 해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억류한 한국 선원들이 인도주의적 조처에 따라 출국 허가를 받았다며 석방 사실을 확인했다.